이제 경남 뭐지? 상청? 경남에서 이제 막 서울 도착해서 작업실에서 이제 오늘은 자전거를 안 끌고 와서 따랑이를 끌고 이제 갑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 클대가 있어요. 그거 이제 공연을 하러 가야 되고 내일은 이제 페페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페페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그 뭐지 점심을 먹을 건데 내일은 좀 특별한 것을 좀 먹을 거예요. 그 알프 19이라는 멋진 밴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목표 형님이 홍대 정문 쪽에 라면집을 오픈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갈 거예요. 네. 날씨가 좋은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아, 딱. 찌개네. 네, 내일은 그래서 라면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면. 라면을 먹을 겁니다. 다들 맛있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 내일 알포나이팀 보컬 형님의 이제 라멘집 오픈이 있어가지고 홍대 정문 쪽에 그 제가 이따가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거 할게요.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 이따가 제가 집에 도착해서 그거 캡처해가지고 제가 올릴게요. 이것저것 좀 일들이 많을 것 같네요. 또 커버 영상도 올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 어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어쨌든 오늘 경남 형님 어디였죠? 경남에 있는 간디 대안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좋은 기운 많이 얻어갔어요. 또 친구들이 다 너무 맑은 영혼들이라 좋은 기운 많이 얻어갔어요. 좀 많이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 받아서 내일 F4 공연도 다 부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짐을 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네 여태까지 안녕바다 공연하면서 제일 좀 잘 노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프라이씨 밴드 공연 보면 그렇게 놀아줘야지 또 밴드맨들도 같이 앞에 있는 프론트맨들도 같이 재밌어서 더 신나게 연주하는 거고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아이고 다들 그리고 체력이 너무 좋아. 아우. 엄청 좋은 경험했습니다. 뭐
저도 오늘 푹 쉬고 내일 라면 먹고 파이팅 해야죠. 아우, 너무 잘 놀았어요. 보면서, 아유, 너무 미안한 게 같이 사진 찍는데, 제가 완전 흥건하게 다 젖어 있어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땀 냄새 날까봐. 예. 아, 아까 그 학생분이시구나. 예. 그러게요. 기회가 있으면 또 봅시다. 예. 너무 오늘 즐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아시잖아요. 제가 공연 끝나고, 바로 이제 저는 악기를 빼야 돼가지고, 제가 악기가 많으니까. 그랬는데, 아, 너무 오랜만에 막 사인 막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또 토할 것 같더라고요. 역시, 무대 울렁증. 사람이 많으면 사실 힘들었었어요. 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스틱 다 빻았어요. 스틱 다 뿌르고. 내일 이제 공연할 스틱도 찾아봐야죠. TV 봐야지, 이제. 아, 빡셌어. 나중에 뭐 드럼 배우던 친구들도 있다 하던데. 예, 제가 사인 아무한테나 잘 안 해주잖아요. 아, 아무한테나 한다. 아니, 제가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예. 오늘 완전 락커였어요. 봐봐, 땀을 너무 잘 흘려서 지금 피부가 반딱반딱거려. 막 빛나. 맨들맨들 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뭔가 내가 나갈 틈이 없었어요. 고립이 됐었어. 그러니까 드럼 세트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제 무대가 있으면은 거기가 좀 빡셌어. 예, 얼마나 피부 좋아 보여. 역시 기분 좋게 흘리는 땀은 이제 확실히 피부에도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셀카봉을 하나 사야 되나? 참 맑은 영혼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참. 아우, 나이 차이가 못해도 일단 10살 이상 차이 나니까요. 12살 이상. 12살이 뭐야? 13살, 기본빵 13살로 시작하는구나. 우와. 뭐, 요즘 뭐 난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거기 갔는데 저랑 심지어 머리 색깔이 이렇게 똑같이 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 오늘.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제 머리가 이렇거든요. 이런데 제 머리랑 똑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 그 친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진짜 놀랐어요. 순간 반갑다 친구야 할 뻔했어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좀. 아마 이거 봤던 학생은, 지금 보고 계신 학생분은 알 거예요. 지금 이 빨강에 노란 거 섞인 그 친구분이 너무, 진짜 너무 보고 얼굴,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머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머리가 비슷할 수가 없는 머리인데. 진짜, 와,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게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머리인데, 이 머리가. 봐봐요, 여기 머리 색깔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 머리 색깔을 따라할 수가 없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그 친구 혼자 한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분홍 빨강인데 조금 막 흩뿌려 놓은 것 같이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뿌려 놓은 것 같이. 이게 어디 포인트가 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빨간색 뿌려 놓은 것처럼 돼 있는 거. 겁나 신기했어요. 근데 피도 되게 맨들맨들하다. 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고 진짜 와, 아, 예, 저 원래 낯선 곳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좀 긴장이 좀 풀린 것도 있었어요. 예. 너무 신기했어 진짜. 아, 경남지방 오랜만에 가니까는 진짜 오랜만에 갔죠. 오랜만에. 예, 오늘 맨들맨들하네요. 아니, 비비를 발랐는데 땀 때문에 이미 다, 예, 다 지워져가지고. 예, 그 친구분 꼭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자, 일단은 이제 또 편의점에 가야 돼서 편의점에 갑시다. 아, 배고프다. 아. 네, 오늘 해야죠. 잠시만요. 필수 아이템을 샀습니다. 배고프네요. 아, 공연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오랜만에 또 식판에다가 밥을 먹었어요. 아, 근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지고 먹다가 밥 말았어요. 바로 두 번 먹고. 아, 그리고 아, 얘 좀 맛있었어요. 그리고 더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왜 급식 먹으면 그 스뎅컵 뭔지 알죠? 스뎅 물컵. 거기에다가 이제 미숫가루 이제 미숫가루 이제 대야에 있는 거 이제 국자로 퍼서 주시는데 와, 미숫가루 먹고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외할머니가, 저 여름에 항상 얼음 막 동동 띄워가지고, 막 섞어주시던 딱 그 맛 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와, 그거를 딱 한 모금 딱 마시는데, 바로 식욕이 막, 와. 아니, 저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재밌었던 게, 씻고, 그 먹고, 자기 그릇 자기가, 이제 또 설거지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대박이었어요. 오늘 여러모로 좀. 네, 그래서 오늘 밥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무슨 묵국이었던 것 같은데. 소고기 묵국은 아니고 그냥 묵국이었는데. 예, 예, 간대학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공기가 너무 좋은데 제가 더위에 또 엄청 약하거든요. 더운데 너무 습했어요. 어? 교과도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하시지? 여튼 이제 집에 다 와가네요. 이제 마이 언덕 다 올라와가지고.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안녕바다 또 FF 클럽 데이에서 또 FF에서 또 보고 내일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공연장에서. 안녕. 고생하셨습니다.